나가자. 올게. 시원하다. 좋다 이거야, 이 새끼는. 무슨 쇳덩어리냐? 금덩어리 같아요. 예? 금덩어리? 예? 이거 참말로 금덩어리 아니오? 이거 어디서 났냐? 예? 아이고, 이렇게 큰 금덩어리를 어디서 났어? 훔쳤냐? 훔치긴요. 아니, 내가 무슨 도둑녀를 훔쳐요? 아이고, 그럼 어디서 났냐? 주선이야? 아마 이런 게 한 10개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어디에? 아, 참.
그럼 어쩌려고 따라와요? 아, 걱정되니까 안 그냐. 너 보고 와. 나가면 막 볼 테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반드시 승강장 쪽으로 질서 있게 내리시어 지정된 통로와 나긴요. 아, 원래 있던 거죠. 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있던 거구만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 우선 이것만 처분해 주시면. 그 또 있단 말이. 아니, 예, 저, 아, 야, 시방, 아, 저, 아저씨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러 군 찾아와 상의 드리는 거 아니겠어, 예? 이건 아무래도 임자가 따로 있는 물건 같은데. 아니, 뭔 말씀을? 아, 그렇다고 뭐 먼저 갖고 있는 놈이 임자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대신 다른 사람한테는 아예 입 밖에 내지 말아요.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그자, 아저씨만 믿겠어, 예. 그래? 에? 무슨 냄새야?
언제부터 이 차가 여기 주차하고 있었습니까? 그저께 저녁에 처음 봤으니까 그 전에 서울로 가겠죠. 운전자는 못 보셨고요. 네. 저 이봐 민 형사. 네. 목격자가 있나 탐문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아휴. 차주 이름은 이달섭이고요. 주소는 여수시 관문동 701번 주택에 있답니다. 여수? 그럼 피살자 사실이에요, 정말. 근데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 그 차를 세워놓고 가는 그 23, 4세 가량의 그 남자를 봤답니다. 인상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요. 이 체격은, 예, 이 저 정도로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야? 예, 그게 저 그저께 오후 2시경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검 결과가 나온 대로 내려가 봐야겠구만, 그래. 반장님. 이 사살 추정 시간은 그저께 밤 10시경이고요. 이 후두부에 둔기로 강타당한 것이 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차체에서 나온 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세 사람의 지문이 확인됐습니다. 됐어. 저 유단섭 씨는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요. 야, 그럼 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만난 지가 한 3일 됐구만요.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언제 만나가지고 술이나 한잔 합시다 했는데 그 참 사람 목숨 잘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만요.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예, 저 금은방도 하고 뭐 사채놀이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배도 몇 척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아마.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유달섭 씨도 젊었을 때 혹시 그 주먹 좀 쓴 사람 아닙니까? 왕년에 한 가닥 하던 사람이죠. 네, 뭐 주먹, 뭐 체격, 몸에 이 흉터 하는 걸 보니까 뭐 그런 사람 같더군요. 혹시 이 사람은 압니까? 김영규라고. 아니, 이 친구는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이 유달섭 씨 차에서 이 사람의 지문이 채취됐어요. 아, 이거 폭력전과 7범 정도 되는 잔데요. 아, 이놈 자식이 한 1년 잠잠하다 했더니. 지금 집에 없는 모양인데요. 그 녀석 지시라면 집에 붙어 있을 리가 없죠. 자, 갑시다. 저 진정하시고요. 그날 유 사장님이 나가시면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난다는 말씀 없으셨습니까? 혹시 서울 가신다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운전기사분은 없습니까? 당신이 항상 손수 몰고 댕겨요. 원체 사람을 못 믿는 성격이 됐어요. 이틀 전 그러니까 3일 밤 12시경에 병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각 윤 선생 여수에 있었겠죠? 어디 간다고 안 했으니까 신이 있었겠죠. 그날 밤 현찰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현찰이사 항상 많이 갖고 다니죠. 어떻게 그날 밤 누가 만났는지 알 수 없을까요? 거리가 자주 빈번히 있던 사람이나 평소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다녀놓고 같이 붙어있었을 거예요. 아, 친하게 지내던 여자분이 있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 실례하겠습니다. 네. 저 여기 최마담 좀 만나러 왔는데요. 아,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지금 연락할 수 없을까요? 오늘 놀러 가셨는데요. 이런 데까지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최선미 씨와 유사님의 관계를 문제 삼으려고 찾아온 건 아닙니다. 신문 못 보셨어요? 어제 서울 모처에서 유사가 이 자기 차 트렁크 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신문도 보고요. 하지만 3일 밤에는 저희 집에 오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좋아요. 가장 최근에 만나 뵌 건 언제였어요? 최근에는 만난 기억도 없어요. 그런 노랭이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 돈 때문에 만난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짜고 인색한 굿웃은 처음 봤다고요. 죽은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됐지만요. 그 사람은 완력에 못 이겨 가까이 지낸 적도 있었지만 그분 죽음과는 상관없어요. 전 실례하겠어요. 왜 그래요? 할 말이 뭐예요? 내 말 잘 들어. 난 그 물건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쳤던 사람. 저 앞바다에서 건져간 물건 어디 있어? 조개 해삼 전복밖에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난 정말이에요. 내 말 안 들으면 좋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그 금덩어리들은 다 내 거야. 몰라요. 난 그런 거 못 봤어요. 언니! 언니! 아휴, 왜 그냐? 누가 쫓아오냐? 큰일 났어요, 언니! 어째? 눈치를 챘어요. 아까 밖에 있는 화이트 남자 본 적 있죠? 쫑포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주먹기를 쓰고 다니던 남자예요. 근데 뭐냐 그 사람이? 나보고 금덩어리 내놓으래요. 어셔?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길 뭘 했어요. 냉장고 전축 세탁기 새로 둘러지 말랬잖아요. 아따, 아 우리라고 왜 이런 거 못 사들여 놓는다냐? 아유, 그런데 눈치를 챘잖아요. 무슨 횡재했길래 돌산 다리 밑에 횟집 냈느냐고 야단을 났잖아요. 계약도 안 했는데 벌써 소문이 났냐? 아, 참 뒤안다 났어요. 아마 교도소에 가 있다 나온 사람 같아요. 엄마 깡패야 그럼? 자,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예. 자, 그 유달섭 씨 금은빵 점원입니다. 사장님 소식 들으셨어요? 네,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3일 날 그 유사장 가게 들으셨겠죠? 그럼요. 오후 늦도록 함께 있었습니다. 몇 시에 나가셨어요? 예. 아, 나예요. 준비되셨어? 아, 물건은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예. 네. 그럽시다. 야, 그 물건 이리 가져와. 예? 아, 예.
그거 말입니까? 그래. 야, 민단속 잘해. 예, 다녀오세요. 그게 몇 시쯤이었어요? 8시 반쯤 됐을 겁니다. 그 전화 누구 전화였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전 아마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 같던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물건이었어요? 네, 저 금괴였어요. 네? 그 얼마나 큰 거였어요? 1kg짜리 하나였습니다. 그 어디서 구입했어요? 모르죠. 여보세요? 1kg 넘는 금괴를 구입하면서 출처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며칠 전 불쑥 갖다 놓던데 어디서 났냐고 해도 알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저 바로 여기 이 장소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취객의 뒤통수를 가격을 하고 금품을 털어가지고 달아났구만이라. 지난 두 달 동안에 똑같은 수법으로 그냥 다섯 차례씩이나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자들인데 아직 인상착의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구만이라. 여긴 행인도 많았을 텐데 목격자가 없었나요? 새벽이나 심야에만 하니까요. 그놈들이. 시계나 반지 같은 걸 뺏어갔으면 이 장물 앞인데 흘러나올 텐데. 아따, 그놈들이 어디 그걸 여수바닥에 흘리고 다닌답디요? 혹시 도난 차량을 이용하는 녀석들 아닙니까? 응? 그럴지도 모르죠. 실은 우리도 김영조 그놈을 유력한 용의자로 점을 찍고 있는데 요즘 통 며칠 새 보이질 않습니다. 참. 그 친구와 어울려 다니는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어요. 오늘 밤 1kg짜리 금괴를 유사장님께서 가지고 나가셨답니다. 부인께서 그런 사실 알고 계셨죠? 예. 언제 어디서 구입하신 겁니까? 얼마 전에 저 이렇게 모녀로 보이는 두 여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었어요. 그 여자들한테 우리 집 내가 산 거예요. 그 모녀가 누군지 모르셨어요? 돌산대교 쪽에 사는 여자가 됐어요. 참 저 이름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장물일지 모르니까 꼭 적어놓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집이 비어있기에 집을 좀 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예, 저, 경찰입니다. 근데 어째 그런다요? 한순애 씨가 아주머니십니까? 우리 딸인데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니신가요? 예. 그렇다면 이 친구들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봐야겠습니다. 김영주와 그 친구들이 상습적으로 다 차를 훔쳐가지고 이 폭치기를 해왔다면은 이번 사건도 이들 가능성이 높구만. 예. 유달 섭씨의 그 실종 이후로 이 그 친구들의 행방이 그 묘연해진 것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스푼은 치고 뺏고 달리는 건데 그게 좀 틀리고만요. 네. 다녀오세요. 자, 안으로 잠깐 들어가시죠. 들어가세요.
그쪽에 좀 앉으시죠. 예, 한순애 씨와 아주머니가 지난달 19일 날 유다섭 씨를 집을 찾아가서 금괴 하나를 팔으셨죠? 아니요. 우린 그런 일 없구만요. 저 금괴가 무엇인데요? 아, 금괴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일 없다고 하세요? 아, 유다를 무엇인가 하는 사람 코백에도 본 적 없는데요. 유다섭 씨 부인 좀 데리고 와. 예. 아, 훔친 것도 아닌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아, 누가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나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랬어요. 아직 돈은 다 못 받았지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둔 거예요. 야, 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돈 벌어서 사놨던 거구만요. 야가요, 해녀길에서 먹고 사는 게 딱이어서 횟집이나 하나 내보려고 팔려고 했던 거지요. 아니, 헌디 훔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뭔 잘못된 것이겠어? 아니, 잔금도 다 못 받았는데 신문에 본 게 그냥 반 죽었던디요. 어떻게 잔금을 다 받는다요? 횟집 잔금 못 주면 계약금 떠나갈 판인데요. 아유, 실례합니다. 아유, 웬일이십니까? 예, 마침 계셨군요. 저, 다름이 아니고요. 유다섭 씨가 가지고 나간 그 금괴 고유 번호 같은 글씨가 박혔을 텐데요. 그 혹시 적어놓고 있습니까? 예, HK301로 박혀있을 겁니다. HK301, 그건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아마 홍콩에서 들어온 게 아닐까요? 예? 누구냐 이게? 아, 어째 너네 집에 들어와서 들어오고 있냐 이 사람이? 싸게 나오시오. 예, 안 나오면 파주세에 신고할 것이오. 아, 뭐더냐? 싸게 경찰서에 연락을 해요. 아, 예.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대야? 아이고, 마침 잘 오셨소. 예, 저 사람들 잡아가시오. 아, 나 또 보도 못한 사람이 너네 빈집에 들어가서 벌렁 누워있으니 시상에 이럴 수도 있다요. 아, 아니, 이게 누구요? 형님, 응? 여태 여기 계셨어? 아니, 이 사람, 어? 이봐! 아, 나 좀 봐! 아니, 사람! 아유, 미안합니다. 7년 동안에 오동도도 많이 변했어요. 아, 그럼. 자넨 영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졌구만. 아, 성님도 그 집에 와보시오. 몰라보게 좋아질 거요. 아따, 이 사람아, 출감을 했으면 신고부터 해야지. 왜 엉뚱한 집에 가서 행패요? 자, 장례, 우리 처갓집이요, 그 집은? 알고 보니까 홍콩 속에 있었구만. 이 불쌍한 놈, 어따 치익이나 좀 시켜주시오. 다들 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속이 열불 터져서 못 살았어. 자네하고 살풀이 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쓰겠구만. 자, 그래, 큰 집에 가서 기술이 교훈이라도 좀 있는가? 아, 그 생선포 뜨는 거 배워왔어. 제 기세라. 들어. 예. 아이고, 참. 마십시다. 그래. 8년 전 내가 수사한 금괴 사건으로 관계가 돼서 복역을 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주강을 한 줄 통 모르고 있었어요. 한순에 뭐냐고 관계가 된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그 당시 그 죽은 유다섭 씨 혹은 관련 같은 건 없었어요? 관련이 없었죠. 모르죠, 또. 그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떤 끈으로 연결이 됐는지는. 하여간 어쨌거나 그 당시 잊어버린 금괴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김영주라는 자와는 연관이 없었나요? 그건 잘, 잘 모르겠습니다. 민영사. 네. 강승희한테 연락을 해서 송준호의 복역 기록을 카페 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황 여사님뿐이 아니고 다들 안 오셨어요. 늦어질 것 같은데요. 어머, 아, 그러셨어요? 어떡하죠? 아, 그러지 않아도 이번 여름휴가는 꼭 모시고 가겠다고 벼르시던데. 일찍 올라오실지도 모르니까 기다려보세요. 어쩌면 저도 내려가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웃긴 말이냐. 나한테 맡겨라. 이게 말이야, 있지? 걱정 마, 걱정 마. 나한테 맡겨. 야, 야. 내가 뒤로서 내가 지게 난 거는 이렇게 달려가지고. 네가 오늘 임자 만났다, 어? 이제. 아유, 미치겠네, 이거. 자, 토마다, 토마! 응? 빠밤만 좀 빨리 나와라, 토마, 토마! 내가 한 번에 걸 거야. 야, 야, 빨리 가면서. 누가 주나? 참외가 싸요, 복숭아가 싸요. 저 아저씨, 여, 저 참외 과일 싸요, 싸 참외 복숭아가 바게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부인장 이러다가 아주 과일 장수 나서겠네. 지난주부터. 아, 저 아줌마, 여, 저 말씀만 잘하시면 그냥 들어갑니다. 여, 저 아줌마, 아, 여, 참외 복숭아, 여, 과일 좀 들어가세요. 아줌마, 저, 아, 이거 여수 사람들 되게 과일 싫어하네 정말. 에이. 나나 하나 먹자. 알람도 야 말도 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아, 당신 여기 웬일이야? 아, 어떻게 알고 왔어? 올 여름에는 하늘 두 쪽이나 다 해수욕 데려간다고요? 아, 그렇다고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해. 난 이런 도면 안 돼요, 왜요? 아, 안 되긴. 야, 세상에 그래? 이렇게 이쁜 과일 장수 부인이 어딨나 그래? 응?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과일 장수는 있고요? 그렇게 보여? 그러게 제 눈에 안경이죠? 아, 이 사람 뭔. 아, 저, 당신 저 이런 복숭아 안 먹어봤지? 응? 자, 먹어봐. 어? 이렇게 모으쳐서 장사가 되겠어요? 아, 괜찮아. 잘 먹어봐. 아니, 먹어. 아, 창피하면 왜 와? 아, 좀 먹어. 아, 맛있어. 자, 먹어봐. 이리 따라와. 어서. 경찰에 신고하진 않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잘 보관만 했으면 당장 돌려주지 않아도 돼. 경찰이 우리를 쫓고 있으니까 섣불리 내놓지도 말고 하려고 하지도 마. 저쪽에서 경찰이 우리를 미행하고 있어. 돌아보지 마. 난 몰라요. 난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긴 왜 나왔어? 경찰에 신고할까 봐 나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조용히 해. 저쪽에 있는 형사들
장식 마시겠어. 글쎄, 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씨. 이씨. 나요. 가만히 있어. 우리는 어차피 끊을 수 없는 사이야. 그렇게 보여야 해. 나 싫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저 말려요. 나도 있어. 안 돼요. 나요. 여보세요. 이러지 마. 에? 아이 미스강 때문에 망신만 당했잖아. 미행도 좋지만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아호미라 열이라. 자, 이제 하나 더 넣습니다. 네. 자, 안녕히 가십시오. 네. 여자 또 들리세요. 여보, 어서 드세요. 저 당신도 같이 먹자고. 맛있게 보여요. 그거 봐, 2인분 시키자니까. 됐어요, 많이 드세요. 자, 이봐, 이래봬도 과일 장사 꽤 남더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니까. 당신하고 매일 붙어서 이런 장사나 했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그러자면 도망칠까? 아니에요, 내가 한번 팔아봐요. 당신하고 같이 있는 걸로만 좋은데요. 정말이야? 내가 언제 빈말해요? 그래, 옷 벗고 우리야 아주 이 장사로 나설까? 그래요, 우리. 어? 아니, 어서 말한다는 말해. 유단수 없이 자네들 짓이지. 그래 안 그래, 이명주?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예? 자, 이봐, 이거 봐. 죽은 유단수 없이 차 안에서 당신 지문이 채취됐어. 그리고 안창일, 김태엽, 자네들 지문도 나왔어. 이거 아주 답답한 친구들이구만, 응? 아, 그렇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고 저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이거 다 시간만 낭비야. 그런다고 무죄되는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죠. 유달섭 씨요? 본 적 없습니다. 차만 훔쳤습니다. 마침 급히 서울 올라갈 일도 있고 그래서요. 좋은 차를 골라 탔습니다. 좋은데. 그게 언제였어요? 지난 4일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 길로 서울 가서 볼일 보고 차 버리고 비행기로 부산으로 갔었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I see the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o make those rainbows in my mind when I think of you sometime and I want to spend some time with you. 왜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것들이? 엉뚱한 정보로 날 골탕 먹이는 거 아니야? 딴소리 하고 있네. 틀림없다고 할 땐 언제고? 그땐 그때고. 왜 이래, 정말. 날 배신할 생각은 아니겠지, 설마. 뭐? 배신? 배신한 건 누군데? 또 그 소리! 자기 변호사비 되려고 알거지 된 건 누군데? 그리고 그런데 여러 번 면회 갔을 때 왜 미리 말을 안 해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랬음. 날 기다리고 여기 있지도 않았을걸? 지금쯤 아마 하와이에 있겠지? 어쨌든 기다렸잖아, 이렇게라도. 자기만 생각하고 7년 동안 수절하기 바랬어? 어서오세요. 어디실래요? 아모라. 무슨 일 있었어요? 누구야, 저 친구? 몰라요. 아니, 그 사람 잡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헛집었어. 그 벅지꾼 차량 도적이지. 이 살인범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럼 여기까지 와서 아이, 나 혼자 이런 데서 자란 말이에요? 아이, 사람아. 아, 남들 지금 다 밤새우는데 아, 여 지금 내가 피서 온 줄 알아? 알았어요. 아유, 아유, 피곤하다. 저 그럼 나 나갔다 올게. 아이고. 저 이봐, 잘 때 눈 단속 잘하고 자. 그치. 나 같은 여자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어여, 자. 그러게 뭐하러 나가냐. 그러니까 그놈을 더 의심하는 거 아니겠냐? 진짜 그 사람 물건이라면 돌려줘야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혹시 너 그러겠다고 온 거 아니냐? 그 물건 갖고 온 다음부터는 한숨도 제대로 발벗고 못 잤어요. 형님, 나도 그려. 그래, 우리 멀리 도망가 살자, 예.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 보자, 예? 누구요? 밖에 누가 왔어? 말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야가 잠역질을 하다가 바닥 밑에서 그걸 발견해갖고 건데다가 감춰뒀었고 말이죠. 그래서요? 한 개는 유 사장한테 가져가서 팔고 아홉 개는 방바닥을 뚫고 거기다 감춰뒀었는데 아, 그놈이 칼을 들이대면서 내놓으란 바람이 야가 다 내줘버렸구만요.
다녀왔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담배 드세요. 생각 없습니다. 어제 오동도로 한순의 양 불러냈었죠? 예. 무슨 얘기였어요?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7년 전에 바닷속에 숨겨놓은 금괴 돌려달라고 했겠죠? 그런 건 모릅니다. 난 금괴를 뺏어가면 됐지 왜 사람까지 그래요? 내가 한 짓이 아니에요. 어디다 감췄어요 가져간 금괴? 그러니까 저 어젯밤 12시경에 이석구 씨 어디 계셨습니까? 누님하고 상의할 일도 있고 해서 초저녁부터 1시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예? 아니, 누님 가면서요. 누님이라면은 가만히 있죠. 이종 사촌 누이 되십니까? 예. 예, 맞습니까? 아주머니 저 이석구 씨가 한 말. 아, 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아,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송준호 그 사람 최성미 양의 옛날 애인입니다. 아,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리고 저희 매형의 옛날 신복이었어요, 송준호 그 사람. 그럼 유단섭 씨도 그 금괴 사건의 연유자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송준호가 빼돌렸구만. 그야 모르죠. 네 매형도 그 사람 짓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색을 받아야죠? 유단섭 씨가 살던 날 밤 이 집에 들렸었죠. 오지 않았다고 몇 번씩 얘기했어요. 밤 11시경 유단섭 씨가 이 집 앞에 닿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땐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 누가 어디서 누가 오고 있었어요? 우리 가게에 있었어요. 12시 반까지요. 아, 주인님 늦어보십시오. 그러니까 302, HK 302, 30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누가 갖다 놨어요? 송준호 씨가 갖다 놨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 오늘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일찍 들어가셨는데요.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야, 그만둬. 아, 정마다 좀 웃으세요, 웃어. 백종님은, 아이고, 난 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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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찍어주세요, 민영 쌤. 민영 쌤, 찍을 때 김치에 김치. 아,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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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아, 잘 찍어. 자, 찍어요. 하나, 둘, 셋.